사랑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그녀의 과거도, 그녀의 현재도, 심지어 그녀의 미래까지 말이죠. 어허. 사랑하니까 괜찮아. 아, 이 말은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던질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트콤 올드 미스 다이어리를 통해서 그 얼굴을 전 국민에게 알린 남자죠. GPD 지현우 씨가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를 통해서 한 여자에게 순정을 다 바쳐 사랑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행복한 여인은 누굴까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 여인 직접 확인해 보시죠. 동갑내기 고교생의 심장 뭉클한 로맨스. 지현우 임정 주연의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가 지난 주말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There's no problem cause we love. 오. 사랑하니까 오. 괜찮아. 오. 아,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발음 괜찮아. 괜히 했다는 생각. 자, 그 두 주인공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 사랑하니까 뭐가 괜찮다는 건지 줄거리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민혁이고 정은 씨가 미연인데 제가 이제 민혁이가 미연이를 처음 보고 반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대시를 해요. 대시를 하는데 어느 날 잘 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은 좀 네. 대시를 하는데 네. 미연이가 이제 메일로 안녕 잘 있어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야 어떡해 안녕 미안해 네,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명랑소녀 임정은과 동갑내기 순정남 지현우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멜로 영화인데요. 지난 1월부터 강원도 강릉, 전북 전주 그리고 멀리 뉴질랜드까지 다녀오며 부지런히 촬영을 진행해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 촬영 현장을 찾았을 때는 영화 막바지 촬영으로 분주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지현우 씨,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오늘의 촬영분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열정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고 미연이를 만나기 전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현우 모습들이 나오고 제가 거기에 반하는 그러니까 첫 만남이 등장이죠, 현우의 첫 모습. 그러면은 정은 씨가 현우 씨한테 반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사실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네. 아실 거고요. 영화를 네. 보시면 너 많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안무, 며칠 정도 연습하셨어요? 안무 받고 이런 거는 이틀 정도. 이틀? 하셨네요. 네. 이틀? 그 반응은 이틀 치고는 잘한다는 거 아니면 못한다는 거? 안 보셨을걸요? 네, 아니, 잘한다고 들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와서 음료수라도 이렇게 한잔 따라줘야 네. 되는데 아, 지현우 씨 그동안 많이 섭섭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좀 전에 땀을 흘리던 지현우 씨의 모습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바로 이 힙합댄스 때문인데요. 지현우 씨 처음에 슬슬 몸을 푸는 것 같더니 바로 리듬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거 이틀 연습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세 나오지 않습니까? 춤에 어떤 포인트가 있던 것 같아요. 열정.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몸도 많이 흘리는 아, 예. 아무래도 춤을 처음 접한 거라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는 재밌는데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열정을 담은 힙합 댄스. 하지만 지현우 씨가 보여줄 것이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춤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살짝 쿵 노래도 한 소절 들어가나요? 이따가 이제 오전에는 힙합 촬영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네. 아카펠라 예, 턱시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카펠라 예, 예, 예. 어떤 노래인지? 할아버지의 시계. 예. 그게 뭐예요? 낡은 마루에 기다리시게는 네, 언젠가 한번 들어본 것 그게 되겠죠? 제목이 할아버지의 시계 제목은 정확하게 네, 이따 그 아카펠라 부분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목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 강당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근엄하고 장엄한 분위기 아카펠라 중창단 속에 우리의 지현우 씨 모습 보이죠? 뭔가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려나 본데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고민은 지현우 씨입니다. 네, 그래도 노래를 계속됩니다. 한번 시작한 노래 중간에 끊을 수는 없겠죠? 실수만에 하느라 정신없는 지현우 씨. 어머, 실수가 뭐가 어때서 귀엽기만 하구만. 지현우의 목소리에 푹 빠져버린 임정은 씨. 지현우 씨의 귀여운 모습에 살짝 미소도 지어보고요. 마무리도 멋지게.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역할로 나오시죠, 정은 씨가. 근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 속에서처럼 정말 당차게 한번 사귈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데 사랑에 한번 걸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미연이 캐릭터가 그래서 좋았거든요. 정말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원하니까. 네.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사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사랑을 해야겠죠. 오, 다른 사람? 아, 냉정하시네요. 냉정하시네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 정확히 들을 게 아니야. 이분 야 사랑하니까 사람, 괜찮은데 다 어쨌든 뭘 다른 사람 다르잖아요. 안 괜찮은 거군요. 어? 언제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없네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행사에 이기적이시는군요. 네, 굉장히 현실적인 지연 씨 때문에 무척 더웠는데요. 자요.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제 뭐 1회분 촬영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여름 가슴 찡한 순애보 한편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회하자. 영화 사랑하니까 괜찮아는 사랑하니까 괜찮아는 생애 단 한 번의 사랑, 행복함, 따뜻함. 여자친구를 데리고 돌아오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 예. 성공률이 좋은 영화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괜찮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